장애물 개척 전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4년 장애물 개척 전차 체계 개발 사업 착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재를 제작하여 시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군 핵심 무기 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애물 개척 전차는 체계 개발 기본 방침에 따라 K1A1 전차를 기반으로 개조 범위를 최소화하고 운영 중인 K계열 전차 공용품과 상용 개발 기술을 적용하여 군수 지원의 용이성과 경제성을 보장하며 K1A1 전차 고유의 장애물 극복 능력과 기존 성능을 보유한 장비로서 장착 장비를 장착한 상태에서 K1A1 전차와 동일한 최고 속도 및 가속 성능, 제동거리, 등판 능력, 도섬 능력 등을 발휘, 야지에서도 시속 30km 이상 기동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장애물 개척 전차는 기뢰지대 봉착 시 지뢰 제거 전기를 이용해 매설된 대전차 지뢰를 제거하여 폭 3.8m 이상의 통로를 개척하며 개척된 통로에는 통로 표식봉을 설치해 기동부대의 기동을 지원합니다. 단단한 토양과 동결퇴 지뢰지대의 경우 공병 기동수대에 편제된 지뢰 제거 통로 개척 장비를 주 극복 장비로 사용해 1차로 지뢰를 극복 후 잔존하는 지뢰를 지뢰 제거 전기를 이용해 제거합니다. 참고 시험으로 지뢰 제거 전기 하부에 대전차 지뢰를 폭파시켜 전기 및 전차 차체 파손 부위를 시험한 결과 차체와 승무원의 생존성 및 지속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자기 감응 지뢰는 장애물 개척 전차 전방에 부착된 자기 감응 지뢰 무능화 장비를 이용해 장애물 개척 전차 전측방 5m 이상 이격된 거리에 자기 감응 지뢰를 기폭시켜 지뢰지대 통로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통로 표식 장비는 매설된 지뢰를 제거한 후 표식봉을 공업으로 발사하여 설치하는 장비로 수동 또는 자동 발사가 가능하며 자동 발사 시에는 5초, 10초, 15초 등 시간 단위와 5m, 10m, 15m 등 거리 단위로 자동 발사가 가능합니다. 굴삭팔은 적이 설치한 반땅코 및 벽, 단해, 낙석 등 구축 장애물을 제거하는 장비로 유압식 관절 부음에 버킷과 파쇄기를 교환 장착이 가능하며 버킷을 이용한 반땅코 및 벽 등의 극복, 파쇄기 장착으로 단해, 낙석 등 단단한 구조물을 파쇄하여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최대 굴삭 반경 7.7m 이상, 굴삭 높이 최소 7m, 최소 3.2m 이상 깊이의 굴투가 가능합니다.